네, 이번 쿠팡 화재로 돌아가신 고 김동식 소방구조대장님 명복을 우선 빕니다. 네, 기쁜 애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재 진압을 위해 고생하신 우리 소방공무원분들과 우리 이천시 공무원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3만 2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정종철 의장님, 권태준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하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학원 시의원입니다. 쿨 비즈는 쿨과 비즈니스의 합성어로 여름철에는 간편하고 시원한 복장을 입어 사무실은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운동입니다. 폭염 기간 동안 에너지 절약과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노타이, 반바지, 면바지 등 간편한 옷차림을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올해 기상청에서 발표한 여름 날씨는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40에서 50%입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반바지는 편안하고 시원한 복장으로 업무의 효율을 더욱 높여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우리 시도 원하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한 클 비즈를 할 수 있도록 검토 및 시행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일각에서는 반바지 차림이 공무원의 권위와 품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여름철 많은 공공기관과 기업이 쿨 비즈 차림을 권장하고 있으나 아직도 반바지 차림은 허용하는 공무원 조직은 드뭅니다. 왜냐하면 옷은 생각 집중력에 큰 영향을 끼쳐 업무 몰입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민원인이 보는 시선, 품위 절하 등 좋지 않은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일할 때에는 근무복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며 입고 있는 사람의 생각과 집중력까지 변화시키는 중요한 업무 도구이기 때문에 복장 규정을 바꾸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 이상의 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저는 이에 일괄적인 복장 통일보다는 먼저 직무에 요구되는 본질적인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복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그러한 본질적인 요소 내용은 직원이 충분히 인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특성에 맞는 복장을 하고 있을 때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일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또한 창조적인 생각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 조직도 이제 관행 업무가 아닌 창조적인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직무 특성을 반영한 옷차림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강제적인 쿨비즈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는 직원에 대하여 쿨비즈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